옮깁니다. 그대로 좋아요. 슛! 아, 걸릴 거 슛! 이재성의 선제골입니다. 야, 김진수 끝까지 세도록 하면서 패스를 시킨 같은데요. 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월드컵 최종 예선 이라크전 보고 있습니다. 저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시트 둘 그리고 둘 그리고 3열에 2명 그리고 후석에 이렇게 글로벤 싱킹 수납함 아주 가벼운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3대 0 완승. 자 오늘은 약간 찌뿌둥한 가을 하늘 역시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자 안녕하세요. 옴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구입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정도로 튜닝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질 역시 다르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과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즉 신차 패키지도 모두 완성됐고요. 본 차량 어떤 내용으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과 비슷한지 영상 계속 봐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로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코튼 베이지 새들브라운 미스틱그레이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생산합니다. 자 보조석 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없습니다. 왜냐? 선택은 자유, 즉 특장 차이 기본이죠. 소비자의 취향 그리고 모든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새들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제 12.5인치 보조 모니터 없이도 주문 가능하다는 거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위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현재 다크 브라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2열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트 바닥이 시공되어 있고 3열은 이렇게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열 역시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자 측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역시 햇빛 차단 효과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를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자 센터 쪽에 컬러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 보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냐 요즘 재미있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현재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 YTN 뉴스 많이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볼륨을 키면 들을 수가 있는데 소리는 이렇게 내재된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기능이죠. 왜냐? 20A 자체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내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옵션 추가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천천히 보아도 상당히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 선택 즉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쪽으로 넘어오시는 고객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지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1열, 2열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의 순정 시트 유지 복쿠션만 장착, 그리고 바닥 쪽에 1열 쪽에 컬팅 자수 바닥 라인 매트, 2열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리고 외장 쪽엔 사이드 스텝, 즉 오늘 작업 내용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후면 쪽에서도 어떤 작업 했는지 비추면서 오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후속 쪽으로. 짠. 자, 후속 쪽 상부 쪽부터 비춰 보겠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자, 개방 시에도 이렇게 한 번에 내릴 수가 있고,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아래쪽은 원래 4열 싱킹 공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요즘 인기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가벼운 재질, 그리고 수납 역할, 이렇게 열어보면은 충분한 수납 공간과 이렇게 그물망 있어서 세차 도구 등을 보관할 수가 있는 글로벤 싱킹 수납함, 9인승 전용으로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80kg 이상 눌러도 끄떡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는 3D 매트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요트 바닥, 통로석과 2열 모두 보고 있고, 3열의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1열 쪽 둘, 둘, 둘 6인승 구조, 즉 어차피 9인승으로 나왔지만 싱킹 시트는 사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하면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더불어 본 차량은 합법적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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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도와드리지만 구조 변경 여부는 행여 원복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고려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인데 화면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전혀 방식이 다르죠.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실행, 즉 유튜브 실행하면 게임 아웃, 실시간 방송이나 혹은 이렇게 축구 경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센터와 사이드 쪽의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후속 쪽에서 봐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앞서 설명한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기능 등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글로벤을 알게 되니 이건 뭐지? 해서 저 글로벤 쪽으로 계약을 많이 주시고,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거 양득.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만간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도 실시하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 나름 포근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카니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